제가 주문할 수 있는 게 동전이 없네요. 동전 100원짜리 돌려주실 수 있습니까? 네. 선생님 다 주세요. 제가 받아왔어요. 기존 수업을 하겠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수업한 그대로입니다. 이제 동전을 이렇게 가지고요. 동전 6개만 가지면 기존 수업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게임을 합니다. 모든 동전은 태어난 정도가 있습니다. 아시죠? 네, 보여드립니다. 하나 보여드릴게요. 1996. Yes. Which is older? A or B? Which is older? A or B? 공책에서 써보세요. A is older than B or A is younger than B? 추측해서 A는 96년생. 이렇게 상품은 500원만 갑니다. 500원짜리 동전은 애들에게 큰 의미로 가라는 거예요. 다 맞추면 500원짜리. 500원짜리. 그렇습니까? A죠. Older than B or younger than B.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죠. 자, 그러면, 자, 하나, 둘, 셋, 동전. It was made in 1991. 맞추셨습니까? A is younger than B. A가 B보다 어립니다. 그쵸? 맞춘 사람은 이때부터 하나만. 이제 내놓습니다. 처음에도 보지 마세요. 그냥 의미를 줘요. 자, 두 번째. 오케이. 지금은, it was made in 1996. Yes. Write down. 1996. 자, open it. 하나, 1, 2, 3. 오케이. 됐는. 1996. 아, 이런 경우도 있네요. 네, 이럴 때는 세 가지. 저도, 거기다가, A is as old as B. 세 가지로. 그러면, 세 가지 경우가 돼서 쉽지 않은 게임이 되어버리는데 애들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에 목숨을 걸어요. 이렇게 해서 다섯 번만 맞추십시오. 자, 자, 이제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, 마지막입니다. 이제 동전을 보여주세요. It was made in 2001. 그러니까 애들이 찾는 힌트 좀 주세요. 힌트, okay, let me give you a hint. Size is into. Oh, this is bigger than. B is bigger than A. B is bigger than A. 힌트 중. Size is into.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다. 힌트 힌트. 자, 보겠습니다. 교수님. It was made in 1983. 세 개 다 맞춥니다. 아, 아까 이루어져 as old as가 있어가지고 그게 실제로는 수업을 할 때 그 정도는 같은 연도가 들어가지 않게 해줍니다. 그 다음에 네, 그 다음 시간에 가서는 이거 한 시간 내내 이걸 할 수 없습니다. 그 다음 시간에 동전을 가격이 다른 걸 입고요. 보여드립니다. 지팡이에다 씁니다. 모범답 A is more expensive than B. A is cheaper than B. A가 B보다 더 비싸다. A가 B보다 더 싸다. 또 게임을 하는 겁니다. 보여주시죠. 자, 오케이. 이 10원. 10원짜리입니다. 쓰세요. 네.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A 10원 된 B를 보겠죠. 5원짜리 동전 요즘 있나요? 네, 지금 다른 아이들. 그렇게 하나 시작하고 최상급도 되는데 최상급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? 그렇죠. 세 개에서 A하고 B 두 개 보여줘요. 그리고 Which is the most expensive? Or Which is the cheapest? 이제 다만 이제 이게 나간다는 게 좀 어느 반에서 제가 보통 다섯 개를 물어보면 한 반에 많아야 500원짜리 두 개나 세 개나 가는데 어느 반에서 완전 제가 뽑혀졌어요.
깠는데 이 중에 세 개가 내리 2001년께 나온 거예요. 올더 게임을 했는데. 이 중에 2001년 나오면 애들이 무슨 단어 쓰겠습니까? A is older than B. B 2번 문제죠. A is older than B. C is A is older than B. 그래가지고 그날에서 17명한테 제가. 10,000원짜리 동전, 10,000원짜리 하나 나왔어요. 동전이 모자라가지고. 그러나, 이러면서 한 시간 반에 애들이랑 비교가 푹 빠져있고, 올해 처음으로 저한테 해봤거든요. 그래서, 그저,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어떤 정형이 없다. 우리 영어 서버도 정형이 있는 것이 아니고, 주변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조금 신경 쓰면 가능할 것이다. 그래서 제가 원래 제목은 ICT 활용 수업, ICT 활용 수행 평가를 썼는데, 선생님들이 좀 각각 좀 답답한 것, 이렇게 해서 잘 드렸습니다.